안녕하세요. 자연이는 경입니다. 작은 엄마랑 날도 추운데 진짜 네이케는 손맛 제대로 보고 왔어요. 엄마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냉이 맞아요, 냉이. 와, 이거 캐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 제가 토종닭을 사왔어요. 작은 엄마랑 토종닭 볶음 해가지고 이거 냉이 넣고 먹을 건데 작은 아버지가 지금 제주도 가셨어요, 놀러. 그래서 저희 오늘 둘이 먹어요. 맛있게 해볼게요. 와, 진짜 끝내시지 않아요, 어머들? 와. 오늘은 제가 약간 국물 있게 탕식으로 할 거라서 고추장을 좀 넣을 거예요. 평상시 하던 소금 설탕 1:3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레시피예요. 고추장 풀어서 할 거예요. 설탕은 한 스푼만 넣을 거예요. 너무 달면 안 좋아서 오늘은 설탕을 한 스푼. 다시다 좀 넣어요. 약간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간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양념 끝났어요. 고춧가루하고 파마늘만 넣으면 돼요. 와, 잘 끓고 있네요. 어디? 맛있어. 마늘, 대파, 냉이를 넣을 거라 다른 재료 안 넣어요.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죠. 고춧가루. 됐어요. 와, 진짜 끝내준다. 이거 냉이가 너무 커서 먹기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넣어볼게요. 가위로 잘라 먹던지. 냉이를 많이 넣고 뚜껑을 닫아서 익혀야 돼요. 뚜껑을 잠깐 닫아놓을게요. 소리가 좀 길어가지고. 와, 잠깐만 이거 봐. 와, 끝내준다. 이야. 와. 밥도 끓고 있어요, 밥도. 최고야, 최고. 아니야. 작은 아버지 없을 때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다른 엄마. 냉이 닭볶음탕 드셔보셨어? 안 먹어봤지. 처음이죠? 처음이요. 아유, 또 조카 딸이 맛있는 거 해준 거는. 그러게, 딸 해줄게. 딸이 맛있는 거 먹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완전 보약이야, 이거. 냉이가 그냥 아주, 익었어? 익었어. 재밌어. 이거 봐,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보약 드셔, 보약. 할때 엄청 재밌었어요. 소리가 좋아서. 맞아요. 우리 미친 듯이 시켰어요. 익었다. 향이 끝내주네. 그러게. 12월달 냉이 양 없지 않아요. 진짜 기네요. 냉이. 이거를 한쪽에다 또 이렇게 넣으면 잘한다. 맛있죠? 이게 냉이를 이 닭볶음탕에는 이를 이 맛이 나는 게요. 잘한다도 해주셔. 엄청 맛있어요. 레드 로마 한번 해주셔. 이거 진짜 하나 뜯어보시고 냉이도 드시고 이거 냉이 닭도 죽이지 냉이도 죽이지 냉이도 잘 자랑겨 맛있다. 12월달 냉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냉이가 맛이 없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12월 달만 기다렸는데 나는 내기 때 들라고 제일 맛있어. 솔직히 가을에 냉이 나올 때는 별로 맛없어요. 12월 달 중순 지나고 그 땅 얼기 전에 캐는 냉이가 최고예요. 최고 진짜. 아 냉이 더 많이 넣을 걸 그랬다. 냉이 맛있는데. 냉이로 된장국만 끓이는 게 아니에요. 냉이 닭볶음탕, 카레라이스, 짜장 뭐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다 맛있어요. 진짜 냉이 들어간 건 다 맛있어. 냉이 무침만 해먹을지라지 된장국도. 그러니까 닭을 냉이 무침, 된장국이 제일 만만하죠? 무침은 아무 안 해먹을게. 와 진짜 냉이가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세상에. 아 그냥 진짜 손맛이에요. 손맛 냉이 캐는 손맛 진짜 제대로 봤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 아 맛있다. 아 이거 잘 맞으셔. 아, 진짜 세상에 냉이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안 먹은 사람은 몰라. 작은 엄마가 이제 처음 드시더니 맛을 아셨네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아, 냉이만 먹게 되네. 냉이가 맛있어서. 어떻게 이거. 와, 너무 커, 이거. 잘라 먹어야 돼. 냉이 많은데. 잘라 먹어야 돼, 잘라 먹어. 잠깐만. 응. 솔직히 냉이도 맛있지만 닭볶음탕도 맛있게 들려. 응, 맛있게 됐다니까. 맛있다. 냉이만 맛있는 게 아니야. 양념이 맛있어.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응. 별거 들어간 걸 없는데도 양념이 잘 됐어 아주. 잠깐만, 동치미 썰어놓은 거 있어요? 응, 썰어놓은 거. 와, 작은 엄마 동치미 진짜 맛있게 됐어요. 동치미랑 먹어요. 작은 엄마 안 그래? 나 안 그래. 맛있어. 동치미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됐을까? 밥 먹을 거예요. 오, 이거 냉이 많은 거잖아, 엄마. 이거 봐. 다 숨었네. 그러게. 야,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 동치미랑 먹을 거예요. 와. 와, 이거 봐. 힘들게 태워갖고 맛있게 먹는다. 아, 힘들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자글마, 어째 동치미를 맛있겠다? 물렁한 땅에다 넣고 먹으니까. 아, 동치미 뭘 해? 여보 먹는데.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 날 풀리면 냉이 뜨들은 또 갈 거예요. 엉아들도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금 냉이 저장해야 겨울에 좀 먹을 수 있거든요. 아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최고야요.